안세진이 엑소선 위아래 후카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후카시는 뭐 이거는 후카시 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엑소선이거든요. 엑소선인데 허리에서 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건너가라고 제가 나왔어요. 안세진 7번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허리 후카시예요. 허리 후카시. 허리. 자, 여기서 이제 그 마무리는 이렇게 남자가 서서 여성을 돌려요. 그래서 여자는 어깨 동무만 했어요. 이렇게 어깨 동무. 물론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자, 뒤에서 보시면 어깨 동무 했죠. 이때 남자 왼손으로 지금 제가 손가락 닿고 있습니다. 그대로 어깨 닿아서 이번에는 손가락 놓지 말고 그대로 긁으면서, 그러니까 인물 교제하는 거야. 안 놓은 상태에서 긁어가지고 딱 가요. 이렇게 그래서 돌다가 뒤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대로 굽. 이렇게. 또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받아. 이거는 다 받아. 그래서 역시 우리 이 선생님은 저도 발 많이 안 해봤는데 다 받아요. 자,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는 남자 왼쪽에 여자가 있을 때 가능하고, 그래서 놓고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반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여기 속가시를 이 자세를 반대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남자가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여자를 툭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한 동작 반대가 됐어요. 이렇게. 그죠? 반대가 됐어요. 허리 후카시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무리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목 후카시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 목걸이를 해서 할게요. 뒤에 숨어서 손 밖에서 보고, 자, 이제 등 뒤로 건너가는데 목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목으로 치는 거예요. 목 치는 거예요. 목을 칩니다. 목을 그렇죠. 자, 마무리는 요거는 빌리면서 뒤에서 텐션을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텐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반대로 딱 치면서 목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반대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이 남자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디 캐치했어요? 반대? 네. 이렇게 우리 이 선생님 여자들도 캐치했는데 이거 보시는 남자분들이 헷갈리면 이제 드디어 하나씩 정리해. 집도 정리하고 땅도 정리하고 애들 불러다가 이거 이해 못하면 갈등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 지금 정리해.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요거 이해 못하면 이제 하나씩 정리, 얼마나 좋아. 내가 정리할 때 가르쳐 주잖아. 아, 안세진 씨는 말해. 정리할, 저걸 이해 못해. 우리 여선생은 이해한다는데, 그분은, 아, 맞아. 정리해. 저도 이해 안 하시네. 오래 사셔야 되겠네. 이해 안 하시네. 이걸 이해 못하면, 아, 불러. 다 불러. 집에 있는 거 다 정리해줘. 갈 때는 홀가분하게 가세요. 정리하실 때 없어, 씨. 저한테 해줘. 우리 그래. 둘이한테 해줘, 둘이. 오대요? 야, 안세진이야, 나는 정리할 게 없다. 정리할 게 없으면 전화하지 마시고. 정리할 데가 없어, 정리할 데. 그런 거 그냥 국고해 주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학원 앞에다 동판 새겨줄게. 학원 앞에다 동판. 그래서 요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삶을 정리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정리를 깨끗이 합니다. 18년지기 빼놓고. 자, 그래서 이제 엑스선 위아래가 됐습니다. 엑스선 위아래를 반대까지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끝낼게요. 개소리 없이. 자, 바로 그냥 연달아 개소리 없이 바로 할게요. 개소리는 생략하고 7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끝까지 했다. 마무리는 그대로 풀어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내릴 때 요 손이 놓치마 그대로 붙었죠. 붙었 때 손이 이제 지금 이제 모를까 하면 작아서 보면서 잡는 순간 놓는 거야.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 그래 안 놓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 마무리한다? 여자가 앞에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자, 파트너를 위한 팁. 자, 여기서 이때 놓을 때 약간 돌리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툭 보면서 남성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자이바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좋아요. 같이 파트너랑 자이바 연결하면. 그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하시기 좋아요. 파트너 있는 분은 바로 자이브 연결하는 거 거기서.
자유부로. 그러면은 지루밥과 자유부를 짬뽕. 그래서 중국집 가면 반반 주잖아.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 두 개 다 먹고 싶을 때. 그래서 지루밥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들어가는 거. 반대 들어가는 거는 자, 돌렸어. 이렇게. 그러면 남성이 들어가는 거 여자를 툭 잡으세요. 그래서 그냥 반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건 정리하라 그랬죠? 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재산 정리하시라고. 얼마 갑자기 막 아깝잖아. 돌연사 하면. 줄 데 없으면 이제 저한테 주시고. 계좌번호 다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거의 후원 계좌. 너무 노골적이네. 제가 우선 목으로 가고 싶어졌어. 그럼 이때는요. 목으로 가고 싶으면은 살짝 돌면서 이게 목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 목으로. 목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목으로 가서 목으로 가는 거 설명할게요. 목으로 가는 거는 역시 돌려놓고 이렇게 목으로 가야 돼. 목. 그래서 이걸 잡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축축 당겨줍니다. 목까지. 목까지. 이게 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거야. 이제 바뀌고 어느 놈이 남자고 어느 놈이 여자. 어느 놈이 남자고 어느 놈이가. 예. 근데 그분이 양반이야. 놈자고 친구는. 어느 시끼가 여자고 어느 시끼가 남자야. 대부분 그럴 거야. 어느 시끼라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10번 이제 구독해 놓으시고요. 우리 10번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